네, 프로젝트 DH의 절차적 애니메이션 시스템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브캣 스튜디오 프로젝트 DH팀 문석진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넥슨이 첫 직장이고요. 데브캣 스튜디오에 합류한 이래로 마비노기 듀얼에 참여해서 런칭을 했고요. 현재 프로젝트 DH에 참여 중입니다. 제 관심 분야는 컴퓨터 그래픽스고 이 중에서 렌더링 분야보다는 물리기반 모델링 그리고 시뮬레이션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발표를 두 번째 발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작년 발표에 이은 후속 세션이기 때문이고요. 내용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년 발표를 듣지 않으셨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DH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요. 절차적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작년 발표 리뷰도 할 겸 저희의 절차적 애니메이션 시스템인 실버바인 모션 엔진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모션 엔진의 새로운 기능들인데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기능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세 가지를 추려봤고요. 혹시 오늘 그 AI 내비게이션 시스템 강의 들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아, 꽤 많네요. 네, 오늘 그분 발표를 저도 참관을 했는데 많은 부분을 앞으로 실버바인 모션 엔진이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프로젝트 DH는 여기서 DH는 드래곤 헌터입니다. 용을 사냥하는 게임이고요. 저희 게임의 배경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하늘에 이런 구멍이 생겨났습니다. 이 구멍에서 용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용들 때문에 인류는 멸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극소수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드래곤 헌터로서 살아가는 스토리입니다. 드래곤 헌터들은 이런 중환을 착용하게 되는데 중환은 엑소수트 형태를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헌터들은 이렇게 말을 타고 중환을 착용하고 중장비로 용을 사냥하게 되는데요. 용들은 지상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공중에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헌터들은 단독 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대한 마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프로젝트는 얼리언 엔진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게임에서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피처인데 이 애니메이션을 빛내줄 기술이 바로 절차적 애니메이션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절차적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터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애니메이션을 뜻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있고요. 다이나믹스를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절차적 애니메이션은 파티클이나 의상, 그리고 헤어, 캐릭터 애니메이션 분야에 예전부터 두루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절차적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톱니바퀴가 연결된 그림이 있는데 이 예제는 첫 번째 톱니바퀴를 돌려서 마지막 톱니바퀴까지 돌아가게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절차적으로 생성해보는 예제입니다. 그럼 먼저 입력에 대한 결과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입력은 첫 번째 톱니바퀴의 회전각과 반지름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n번째 톱니바퀴의 회전각이겠죠. 그럼 이제 규칙을 정의해야 합니다. 규칙은 k번째 톱니바퀴의 회전각을 구하는데 k-1번째의 톱니바퀴 회전각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순서는 첫 번째 톱니바퀴부터 n번째 톱니바퀴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에 대한 결과를 정의를 하고 규칙을 정의를 해놓으면 톱니바퀴가 몇 개든 크기가 어떻든 절차적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일반적으로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들은 구현과 튜닝인데 절차적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플레이닝 과정이 가장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구현과 튜닝은 비교적 적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특징 및 장점으로는 일단 입력을 튜닝해서 다양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의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션을 추가하거나 삭제, 그리고 수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중요한 상호작용, 게임에서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호작용을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비용 측면에서 또 이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조가 다른 N개의 캐릭터에 걷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 캐릭터의 수,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수, 상황의 수까지 고려하면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절차적 애니메이션을 이용하면 이런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절차적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게임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한때 주목받았던 게 스포어입니다. 이 스포어에서는 유저가 정의하는 임의 형태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절차적으로 생성을 했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런 캐릭터는 트리 구조인가요?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아마도 유저가 개발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스트 가디언이 있습니다. 이 라스트 가디언에서는 이 캐릭터 다들 아시죠? 토리코라는 고양새인데 이 게임에서는 개새라고 하더라고요. 이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절차적으로 생성을 했었습니다. 방법은 원본 애니메이션을 상황에 맞게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걸어가는 애니메이션이나 바라보기, 먹기를 절차적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출시했던 포아너는 모션 매칭으로 유명합니다. 이 모션 매칭이라는 기술은 방대한 모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황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는 기술입니다. 유비소프트에서는 이렇게 모션 캡처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차적 애니메이션의 장점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이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 저희 시스템 이름이 실버바인 모션 엔진입니다. 이 앞에 실버바인이라는 것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자체 개발한 엔진에 부여하는 패밀리 네임입니다. 실버바인 모션 엔진의 초기 형태는 완전히 절차적인 애니메이션 시스템이었는데요. 그 말은 오로지 코드로만 애니메이션을 자동 생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역량에 굉장히 깊게 의존을 했는데 종종 생성된 모션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준절차적인 접근 방법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거를 개발했던 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이 논문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준절차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샘플 애니메이션을 분석을 해서 애니메이터의 도움을 받는 거죠. 분석을 통해서 로코모션을 실시간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지에서 전진하는 애니메이션 하나로 여기 개걸음이나 후진, 그리고 회전, 속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작년 발표를 정말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모션 엔진은 로코모션을 중점적으로 개발이 됐고요. 이 로코모션이라는 것은 걷는 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에서 게이머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이 로코모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션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발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고작 캐릭터를 걸어가게 하는데 할 게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리뷰는 뭐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발표 이해에 도움이 될 내용들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모션 분석 데이터의 기본 요소 중 본. 이 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스켈레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스파인이 있는데요. 이 스파인은 캐릭터의 척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스파인도 본과 마찬가지로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루트 스파인입니다. 루트 스파인은 모션 엔진에서 회전 중심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림이 있습니다. 이 림은 팔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에디터에서 팔다리에 해당하는 본을 설정을 하면 모션 엔진에서 림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NDC 리플레이에서 작년 발표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의 본론입니다. 모션 엔진의 새로운 기능들 중 첫 번째,
지면의 경사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지면의 기울기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덕이나 바위나 자갈이 많은 지형, 그리고 또 계단과 같이 복잡한 지형에서도 저희는 적응적인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길 원했습니다. 이게 필요했던 이유는 작년에는 모션엔진에서 경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샘플 애니메이션도 전부 평지 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게임에서는 사족 이상의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족 캐릭터들은 인간형 캐릭터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다는 문제도 있었고요. 뭐 나중에는 지네같이 다종류도 나온다고 하니까 특별하고 일반화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사족 구조 캐릭터를 가져왔고요. 이 그림은 말을 도식화한 겁니다. 아까 구조 설명할 때 많이 보셨죠? 이 파란색은 스파인이고 얘는 루트 스파인이고요. 이 초록색 막대기는 림입니다. 그럼 평지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캐릭터가 경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경사에 옮겨보기 전에 이 구조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척추를 다리 기준으로 병합을 한다. 척추를 다리 기준으로 병합을 하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겠죠? 몸통하고 꼬리 그리고 머리.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 세 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 기준으로 병합한 이유는 다리가 중력에 대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용어를 좀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세그먼트와 핀이 있는데 이 막대기를 세그먼트라고 하고 이 다리를 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핀이라고 한 이유는 지면에 꽂는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고요. 세그먼트는 경사를 적용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루트 세그먼트인데 루트 세그먼트는 루트 스파인이 포함된 세그먼트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세그먼트도 계층 구조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단순화된 구조를 가져와서 경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루트 세그먼트의 경사를 적용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핀을 지면에 꽂아보겠습니다. 꽂았는데 이게 맞게 꽂은 걸까요? 얘는 그냥 얘를 회전시킨 거랑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족 생물은 없겠죠. 다리가 중력하고 평행이 되어야 경사면에서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세그먼트는 한쪽에 핀이 없죠. 핀이 없기 때문에 경사를 적용한다기보다는 루트 세그먼트의 트랜스폼을 따라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족 구조 캐릭터는 경사를 간단하게 적용을 해봤는데 육족 캐릭터도 가능할까요? 네,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합니다. 척추를 세그먼트 단위로 병합한다. 루트 세그먼트에 경사를 적용한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다음 세그먼트에 경사를 적용한다. 마지막 세그먼트까지 반복을 한다. 이거는 그냥 확장이죠. 얘를 사실상 반복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6족 이상의 캐릭터들도 경사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러면은 세그먼트 경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그먼트 경사 적용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경사를 측정하고요. 경사에 맞게 세그먼트를 회전합니다. 그리고 다리 길이에 맞게 기준 높이를 적용하고 이 앞에 세 가지 단계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평평한 지면과 평행한 세그먼트를 가정을 했는데요. 이 세그먼트의 양끝 지점에서 지면에 선을 내리고 그 선과 지면이 교차되는 양끝점, 이 점을 잇는 게 경사가 됩니다. 그럼 경사를 측정했으니까 회전을 해야겠죠? 회전을 하려면 회전 중심이 필요한데 회전 중심은 세그먼트 위에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설명의 편의상 여기 빨간색 오른쪽 끝에 있는 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경사와 일치하게. 그런 다음에 다리의 기준 높이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모습이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에 측정했던 경사와 현재 다시 측정한 경사가 다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면
이전에 측정했던 경사와 현재 측정한 경사의 차이가 측정값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됩니다. 예, 이러면은 세그먼트 경사가 적용이 되고요. 데모를 통해서 경사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건데, 여기 이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막대기는 척추고요. 이거는 말의 척추를 가져온 겁니다. 왼쪽은 세그먼트를 하나, 오른쪽은 세그먼트를 여러 개 사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수직으로 있는 선들이 세그먼트의 양 끝에서 내린 선들이고요. 이 바닥에 있는 게 경사입니다. 사실 지금 눈에는 보이진 않는데 사인 형태의 그래프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중 세그먼트는 이런 모습이고요. 단일 세그먼트는 이렇게 실제 말과 말의 애니메이션은 이런 형태가 맞겠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건 서스펜션인데, 이 서스펜션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하시죠? 뭐 서스펜션이 딱딱하면 뭐 노면의 상태가 많이 읽힌다, 부드러우면 뭐 물침대 같다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이 게임에서도 요철이 심한 지형에서의 급격한 포즈 변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서스펜션을 어떻게 설치했냐면 세그먼트에 스프링을 설치를 했는데, 스프링은 후크의 법칙을 따르게 되죠. 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후크의 법칙인데 단순히 스프링을 사용하게 되면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진동을 줄여주기 위해서 뒤에 댐퍼에 해당하는 항을 추가를 했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힘과 토크를 계산을 해서 서스펜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서스펜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 보실 텐데요. 제발 재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쪽이 서스펜션이 적용이 안 된 거고요. 확실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 번 더 볼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선택을 하실 건가요? 네, 당연히 왼쪽이죠. 오른쪽은 네, 뭐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네, 그 다음에 게임 안에서 경사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이 플레이어를 따라오도록 설정을 했고요. 다양한 경사면에서도 적응적으로 로코모션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코모션 외에도 다른 애니메이션들도 절차적인 처리로 이렇게 경사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이번 챕터를 요약을 하면 저희가 사용한 경사 적용 방법은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였고요. 그 단계는 경사 측정, 세그먼트 회전, 그리고 기준 높이 적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도 해봤습니다. 이 방법의 의의는 일단 무엇보다 평지 전용 애니메이션 하나만 이용했다는 점이고요. 복잡한 지형과 사족 이상 캐릭터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경사 적용의 정확도를 향상시켜볼 예정이고요. 급격한 경사 변화에 대한 반응이 좀 어색한 편인데, 특히 절벽이나 계단 형태의 지형에서는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의 벽면이나 동굴 천장 같은 곳을 기어오르는 애니메이션은 아직까지는 저희 방법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물리적 반응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물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척추의 물리 반응을 생성해보자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관성에 따른 척추의 움직임이나 피격 반응을 생성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원본 애니메이션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필요했던 이유는 뭐 당연하겠지만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러워지길 기대를 했고요. 물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이유는 휴리스틱한 방법보다 간단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리의 장점 중 하나가 창발적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모션 엔진이 운동학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운동학 기반이라는 근거는 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의해서 포즈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물리 시뮬레이션은 동역학 영역이죠. 운동의 원인인 힘이 필연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상반된 개념인데 모션 엔진이 운동학 기반인 이상 애니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척추를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게 반대로 모션 엔진을 동역학 기반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 얘기는 척추를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고요. 애니메이션 포즈를 제약 조건처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포즈가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 애니메이션 절반, 물리 모션 절반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리팩토링 비용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생각하는 게 독립적인 물리 시뮬레이션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아이디어냐면 척추에 해당하는 구조를, 그러니까 체인을 설치를 해서 그 체인만 독립적으로 물리 시뮬레이션을 하자. 그리고 그 결과를 척추에 적용을 해보자. 이러면은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물리적 모션도 생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포즈를 유지하기 위한 복원력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봤고요. 앞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체인 물리 시뮬레이션은 설명할 게 좀 여러 가지여서 이렇게 목차로 먼저 분리를 해봤습니다. 체인의 구조를 설명하고요. 이 체인을 시뮬레이션한 샌드박스 시뮬레이터 그리고 시뮬레이터의 안정성을 향상한 방법 그 다음 월드스페이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인의 구조는 강체가 제약 조건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고요. 강체는 각각의 척추에 1대1로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척추와 동일한 계층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체인의 한쪽 끝은 척추의 회전 중심에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액터가 이렇게 움직이면 척추가 따라다니게 되고요. 뭐 말로 설명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에디터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체인을 설치하고 싶은 척추를 결정을 하고 뭐 나머지는 물리 파라미터입니다. 하고 나면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프리뷰에서 이렇게 체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박스가 체인입니다. 다음은 샌드박스 시뮬레이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애님 다이나믹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팩트 물리 시뮬레이터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쓰기 쉽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문제점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컨스트레인트 솔버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는데 그래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브스태핑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서브스태핑은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고요. 델타 타임을 N개의 서브스텝으로 분할을 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성능하고 안정성을 트레이드오프한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서브스태핑을 안 한 것에 대비해서 총 이터레이션 수가 동일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월드스페이스 시뮬레이션은 이게 뭐냐면 체인의 시뮬레이션 영역은 컴포넌트 스페이스인데 이게 월드스페이스에서 시뮬레이션 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체인을 고정하는 위치 제약 조건에 델타 트랜스폼을 적용을 한다. 이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한쪽 끝을 고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더 해보면 이게 체인이고 점으로 표시한 부분이 제약 조건들입니다. 위치 제약 조건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여기에 델타 트랜스폼을 적용하면 어디인가로 이동을 하겠죠. 네, 제약 조건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물리 시뮬레이션을 하면 체인이 이런 모습으로 변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체인 전체에 역 델타 트랜스폼을 적용을 하면 체인 전체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자리에서 마치 월드의 영향을 받아서 물리 시뮬레이션 된 것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체인의 물리 시뮬레이션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체의 로컬 트랜스폼 변화량을 척추에 적용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계속 해볼게요. 로컬 트랜스폼은 회전 성분만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척추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초기 로컬 트랜스폼을 R0라고 하고 변형 후의 로컬 트랜스폼을 RT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C는 현재 강체고요. P는 부모 강체입니다. 로컬 트랜스폼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R0와 RT를 대입하면 로컬 트랜스폼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척추에 적용을 하면 물리적인 트랜스폼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원력인데 복원력이 뭐냐면 체인이 초기 상태로 복귀하려는 힘을 의미합니다. 초기 상태라는 건 델타 트랜스폼의 변화량이 아이덴티티라는 것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원본 애니메이션 포즈로 복귀한다는 의미입니다. 얘는 어떻게 했냐면 체인이 나열된 방향으로 외력을 적용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뭐 조금 아쉽지만 물리적으로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시간에 조금 쫓기다 보니 변명을 하면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유지하겠다는 건 아니고 분명히 개선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성에 의한 척추 변형을 데모를 통해서 확인할 건데 복원력도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용이 회전할 때 이렇게 꼬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관성에 의한 변화고요. 복원력은 어떤 용한테 적용이 된 걸까요?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 포즈로 돌아오는 것이 복원력이 적용된 용입니다. 복원력이 적용이 되지 않은 용은 물리에 의한 변화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물리적 반응을 이용을 해서 구현한 피격 반응 데모를 보실 건데요. 몬스터들이 맞으려고 일렬로 서 있고요. 한 대씩 쳐보겠습니다. 피격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죠. 이거는 물리적인 성질에 의한 거고요. 네, 엉덩이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엉덩이는 조금 둔탁한 느낌이죠. 실제로 게임에서 활이 이렇게 강력하진 않은데 데모를 위해서 충격량을 굉장히 높게 설정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꼬리를 좀 쳐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피격 부위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챕터도 요약을 하면요. 체인의 물리 시뮬레이션 방법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약간 아쉬웠지만 복원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법의 의의는 운동학 기반의 애니메이션에 물리적 반응을 적용했다는 데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던 원본 애니메이션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것도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물리 시뮬레이션 안정성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를 해볼 예정입니다. 눈여겨보고 있는 게 포지션 베이스드 다이나믹스라는 건데 이거는 엔비디아에서 개발을 했고요. 실제로 피즈엑스 엔진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아쉬워했던 복원력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모션 엔진의 새로운 기능들 중 마지막 애니메이션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챕터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애니메이션 간의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을 위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실 애니메이션 트랜지션 관련해서는 엔진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포즈를 블렌딩하게 되면 이렇게 발이 미끄러지기 때문인데요. 모션 엔진에서는 이 발 미끄러짐 현상을 강력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전환을 위해 포즈 블렌딩 그리고 발 위치를 직접 제어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시간축이고요. 소스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특정 시점 T에 애니메이션을 트랜지션 한다고 하면 소스 포즈는 스냅샷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타겟 애니메이션은 재생을 하기 시작하겠죠. 타겟 포즈는 당연히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트랜지션 시간 동안 두 포즈의 로컬 트랜스폼을 선형 보관하게 됩니다. 사실 소스 포즈의 스냅샷이라는 것은 스태틱한 포즈인데 전통적인 트랜지션 방법은 이 소스 애니메이션도 재생을 하게 되겠죠. 트랜지션 하는 동안. 그래서 그 두 애니메이션을 블렌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스태틱 포즈를 이용한 이유는 발 위치 제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로는 성능상의 이득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애니메이션이 하나만 재생된다는 걸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재생 관련 리소스를 절약을 할 수 있겠죠. 블렌딩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썼던 부분은 발 위치 제어 방법인데 스냅샷과 타겟 포즈의 발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스냅샷 또는 타겟 포즈의 발이 공중에 있을 땐 위치를 보관, 스냅샷과 타겟 포즈의 발이 모두 지면 위에 있을 경우엔 스텝을 추가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두 포즈의 발의 위치가 지면에 있을 땐 스텝을 추가하고 나머지의 경우엔 그냥 보관을 합니다. 스텝을 추가하는 이유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블렌딩을 하게 되면 발이 미끄러지기 때문이고요. 이 스텝을 추가한 방법은 시간에 따른 사인 값을 발 높이에 더해줬습니다. 발 위치 제어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제어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공중에 떠있는 발부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발이 공중에 동시에 체류하거나 너무 공중에 오래 체류하고 있으면 이상해 보이겠죠.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였고요. 다음으로 타겟 위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발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게중심에서 가장 많이 벗어났다고 간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 외의 발들은 그냥 랜덤으로 순서를 정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전환을 데모를 통해 확인해 볼 건데요. 전환되는 동시에 스텝도 추가되니까 굉장히 집중하셔서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아이들 포즈에서 로코모션으로 전환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전환이 됐죠. 다시 아이들 포즈로 전환할 때 스텝이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 또 들어갔죠. 또 공격. 네, 또 스텝이 추가가 됐고요. 지금 연속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계속 전환하고 있는데 특별히 중간에 끊긴다거나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챕터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러운 모션 전환을 위해서 포즈 블렌딩 그리고 발 위치를 직접 제어를 했고요. 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포즈 블렌딩 방법을 개선해 볼 예정이고요. 올해 GDC에서 발표한 이너셜라이제이션이라는 세션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냅샷 포즈와 타겟 포즈를 블렌딩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저희 방법과 똑같죠. 그런데 스냅샷 포즈의 관성을 이용을 해서 관성을 타겟 포즈에 적용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블렌딩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했다는 방법인데요. 시간이 된다면 이런 것도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모션 엔진의 새로운 기능들에서 알아봤고요. 지면의 경사 적용은 다양한 지형과 캐릭터에 적응적인 모션을 생성을 했고, 물리적 반응 모션은 척추의 움직임에 자연스러움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관성에 의한 척추 변화와 피격 반응을 데모로 확인을 했고요. 애니메이션 전환은 포즈 블렌딩, 그리고 발 위치 제어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모션 엔진은 지금 한창 개발 중인 단계고요. 아직 발전 가능성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절차적 애니메이션 분야는 머신러닝이나 모션 매칭 같은 고급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급 기술들이 사실 당장 현업에 보편화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모션 엔진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절차적 애니메이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됐나요? 아, 예. 앞으로 저희 프로젝트하고 모션 엔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피드백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응할 예정이니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